기억을 부탁드립니다. 배우 배용준과 박수진 부부의 병원 특혜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면회 논란에 부부의 아이가 위급한 신생아를 보는 제1중 환자실에 머물며 직접 모유 수유를 하는 등 특혜를 누렸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속사 게이스트 측이 입장을 전했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0일 게이스트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당시 박수진은 조산으로 출산하여 의료진의 조치에 따라 NICU에 입원하게 된 것이다 라며 입실 이후의 상황은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사항으로 특별한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라고 전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 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박수진 특혜 논란 시작은 지난 5월 한 커뮤니티에는 이름둥이로 태어나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던 아이를 잃었다는 한 엄마의 글로 인한 것이었다. 이 글은 아이가 입원해 있던 삼성 서울병원에 의료 분쟁을 제기하기 위해 올렸던 글이었다. 하지만 해당 글 속 연예인 배용준 박수진 부부가 특혜를 누렸다는 내용이 담기며 논란을 불러왔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해당 글에는 아기의 부모만 면회가 가능한 신생아 중환자실에 박수진이 자신의 부모를 대동해 면회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방문 시간과 횟수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 이를 지키지도 않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매니저를 동행해 간호사들이 먹을 간식을 사들고 들어갔다는 내용도 있다. 이 아이의 엄마는 조부모 면회를 거절당했지만 박수진은 조부모를 대동하고 중환자실에 들어갔다는 설명이었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이에 박수진은 지난 27일 SNS를 통해 사과글을 게재했다. 박수진은 매니저분의 동행 및 음식물 반입에 관한 문제는 반입이 가능한 구역까지만 했고 중환자실 내부로 매니저분이 동행하거나 음식물은 반입한 사실은 없다라며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의료진분들께 감사함을 표시하고 싶어서 한 행동이었지만 이 또한 저의 짧은 생각이었다라고 말했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이어 저희 부모님이 함께 동행한 것은 사실이다. 저에게는 첫 출산이었고 세상에 조금 일찍 나오게 되다 보니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 같다.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이름둥이라는 같은 아픔을 가진 엄마로서 조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드린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상에 돌고 있는 인큐베이터 입원 순서와 관련된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라고 사과했다.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당시 삼성병원 역시 박수진 씨